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연중 최저치를 장중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250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다수의 증권사들이 이 코스피 2260선은 지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선이 허물어진 거죠. 코스닥도 800포인트 회복 못하고 어제 790대에 머물렀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앞서 휴장에서 돌아온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반응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첫 순서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합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 시간이고 오늘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지금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 안에 들어온 영업이익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7개 분기만에 첫 감소가 보였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0.3%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15조 원대 미만으로 이야기됐었던 분위기에서 최근에 컨센서스가 다시 15조 2천억대 정도 수준까지 약간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아침 발표된 2분기 실적이 14조 8천억대 정도로 약간 다소 미흡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뉴스의 제목을 본다면 어닝 쇼크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2분기에 휴대폰, IM 사업 부분이 일부 굉장히 저조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올해 3분기의 관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가는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주가는 빠져 있는데요. 3분기의 시장의 어떤 그 가이던스는 아마 17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보고 또한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적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만약 하반기에 다시 3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어떤 휴대폰 사업의 신 모델 출시가 또 3분기에 있는 상황에다가 전반적인 어떤 환율 흐름이 이미 1120원대까지 올라온 환경에서는 삼성전자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익단이 회복될 가능성은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수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아니라면 아마 회복될 수 있는 저점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다시 소폭 올라왔던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소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가 흐름은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저희 이제 시초가 공략주를 들을 텐데 오늘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은 J컨텐트리가 눈에 보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물론 이제 그게 유상증자를 감안한 주가 하락을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규모는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겠지만 J컨텐트리가 이번 유상증자를 실행한 부분에 어떤 회사의 방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7억 정도로 상당히 견조하고 양호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또한 메가박스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티켓 가격 인상 때문에 외형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방송 매출액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드라마들의 해외 매출 인식 시점에 따라 20억 이내에 이익이 추가로 증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까의 변수가 상당히 컸었던 부분인데요. 드라마 IP 즉 지적 재산권 투자 확대와 영화 투자 확대 그리고 작가 제작사 인수 및 차입금 상환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J컨텐트리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탑픽 종목이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 수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어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블록버스터를 많이 편성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이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자금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화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대작 드라마 제작이 상당히 힘들었고 좀 제한적인 드라마 제작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에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수혈이 된다면 드라마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JTBC의 수목 드라마 신규 편성에 무기를 두고 싶은 이유인 것 같고요. 또한 올해 13편의 방영 편수가 내년에는 18편에서 19편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사 인수에는 총 330원이 또 배정됐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제작사 인수가 또 걸쳐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계획대로 이야기 된다면 2019년 같은 경우는 대작 드라마가 적어도 한두 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방송에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이익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은 예상됐던 수급에서 기관 매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한 모멘텀으로 어떤 컨텐츠 미디어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바라볼 수 있는 주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여쭤봤고요.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상승기류의 흐름을 잡는다 타이밍의 승부사 박민우. 예,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수익률을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준섭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죠. 6월 29일에 주신 웅진 싱크픽은 매수가 대비해서 아직 큰 움직임은 없는데 한 1% 정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6월 22일에 나란히 매수가 됐었던 천담 러닝과 경동제약이 7.28%, 5.46% 수익 내면서 흐름 좋습니다. 자, 6월 15일에 주신 한글과 컴퓨터는 목표주가 달성이 됐죠. 32.29% 수익 중입니다. 자, 박민우 전문가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종목별 등락은 엇갈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종목만 짚겠습니다. 매일 유업 6.64% 수익권이고 또 예, 셀트리온 4월 27일에 주셨었는데 8.46% 수익입니다. 자, 신준섭 애널리스트 수익률 탑5 종목 볼게요. 1위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역시 1위 자리 기권이 하고 있고 이어서 청담 러닝과 경동제약 보입니다. 박민우 전문가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예, 셀트리온이 1위입니다. 8.46% 플러스 수익이고요. 메일력이 6.64%, 덱스터가 2.91%로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을 살펴보시죠. 예,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장성혁 전문가 사막콘덴서가 4위에 신준섭 전문가 한글과 컴퓨터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시죠. 실섭 소장의 애경산업이 여전히 1위, 박동현 문구전의 클라코리아가 2위로 등극한 상태입니다. 예, 7월 6일 금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참 많이 힘드셨는데 오늘 국내장이 시원하게 올라오길 기대해 보면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리면서 출발이 됩니다. 0.5%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 45,650원까지 밀리면서 출발이 됐는데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의견이 앞서서도 있었었죠. 일단은 지금 자리는 그래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자리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0.5% 코스피와 나란히 좀 밀리고 있다는 것 특징적입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분석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SK 하이닉스 모두 오늘장에서는 약세 출발이고요. 셀트리온 주가 흐름 좀 볼까요? 0.35%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나란히 0.12% 오릅니다. 바이오 업종 쌍두마차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겠고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최근에 흐름 좋았었던 네이버의 주가가 1% 조정이고 LG화학도 0.78%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오름폭이 좀 미미합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 0.13% 오른 2260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2%가량 올라오면서 795로 출발이 됐는데 여전히 800포인트는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를 먼저 보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보합 출발이 됐고요. 반면에 신라진의 주가 0.9% 조정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8% 가까이 급등했었던 신라진 오늘은 최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고 있다 정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메디톡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네요. 0.3% 강세, HLB도 0.44%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0.28% 오르면서 10만원 선 주가 단단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 캠텍이 1.5%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텐데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탑픽 종목을 들어볼 텐데 신준섭 전문가 항상 탑픽 종목 주시기 전에 시장 흐름을 먼저 읽어주시잖아요. 오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시장 흐름 자체가 G2 중국과 미국에 뭔가 그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일단 현재로서 좀 많은 피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흐름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미래에 있는 부분들이 앞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 뭐 좋은 부분들이 막 앞서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들이 반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단 지지라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개별적인 코스닥 종목들이 주로 좀 등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지금 신용 물량 쪽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대차 잔고가 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의 이제 지지라인이 깨지다 보니까 시가로 좀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공포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는 부분에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세일 기간이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저평가가 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렸던 말씀이죠.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단순히 이제 시장이 뭐 지금 많이 물려 있다. 아니면 일단 뭐 큰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계좌 자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기업 하나만으로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대한 이런 그 결과가 비록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뭐 하반기 때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선수들은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 오히려 기분 좋게 이 세일, 이 현재 있는 종목들을 담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좀 철저히 좀 보수적으로는 가져가되 분할적인 매수 접근이라든지 일단 현재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됐거든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일단 분할적인 접근으로 기업 가치 대비 좀 많이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씩 조금씩 접근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탑픽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런 좀 맥락에서 좀 같이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코텍이고요. 코텍 역시도 이번 그 하락장 때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잠깐 보시더라도 하반 경직이 이번 급락장에서도 코스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선방이 됐거든요. 일단 이 동사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산업용 컬러 모니터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업력이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기업입니다. 근데 30년 동안에 다른 비즈니스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로지 한 우물만 판 장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순히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 1위 카지노 모니터로 봤을 때는 세계 시장에 있는 카지노 모니터 1위 점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카지노에 있는 그 모니터들의 절반이 동사가 이제 만든 제품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단순히 카지노 모니터만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칠판용 모니터 그리고 의료용 모니터까지도 개발 제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펀더멘탈 쪽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처럼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적인 실적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곳간이 비어있는 즉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많이 없는 기업들일수록 많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은데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사는 상당히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비축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부분 카지노 모니터 그 안에서 현금 창출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안정적인 펀더멘탈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이런 제조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하청업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그 납품업체들이 재무적인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다반수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영적인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또 이런 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경영 우리 현재 그 지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일단 그 현금성 자산과 정기예금만 약 900억 원 정도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 토지 건물 자산 아직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건물 자산 유형 자산이 약 한 45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현재 과점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석권을 했다라는 거 일단 기술력으로 입증을 받았고 전 세계적인 파트너사들 간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동사의 성장에 대한 반영이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라인업이 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모니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중심으로 지금 판매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용 항공용 모니터 사업 역시도 신규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되면서 이런 라인업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동사의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추천가는 매수 자체를 지금 현재 현재가 기준으로 좀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할적인 접근 전략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1차 목표가는 1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4%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종목은 NS 쇼핑을 가지고 왔습니다. NS 쇼핑을 좀 추천을 드리는 사유는 일단 동사는 높은 성장성보다는 꾸준한 매출 창출이 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현금으로 이제 매출 채권 부분들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NS 쇼핑 하면 대다수 많은 분들께서 TV 홈쇼핑 업체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림지주 자회사로 이제 자회사 중에 한 기업인데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아직 많이 부각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좀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이 다른 채널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발생한 이제 취급액 기준으로 발생한 매출 자체가 1,458억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30%가 넘는 성장 수치가 나옵니다. 2017년에는 모바일에서만 1,91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올해 1분기에만 614억 원. 이제 나머지 이제 4분기까지 모바일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이 한 2,500억에서 3,000억까지도 우리가 열어봤을 때 동사가 단순히 TV라는 채널뿐만이 아니라 이 카탈로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성장 수치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금성 자산이 약 890억 정도를 갖고 있고요. 토지, 건물, 유형 자산만 1,7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또 자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시장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 안에서 NS 쇼핑에 대한 편입
가능하리라고 좀 보고 오늘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이제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700원 정도 지금 강구학권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400원. 손절가는 조금 더 밑으로 좀 넓게 열어두시고 네. 평균 매수가 대비 -6%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마이크로캡 상당히 좀 작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이 되지 않는 기업이고요. 현대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사물 인터넷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뭐 스마트 홈 관련된 우리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1998년도에 하이닉스 반도체 이제 사업 구조조정 때 이제 반도체 집중을 하면서 이 동사가 이제 분리가 됐고요. 분사돼서 설립이 된 법인인데 일단 동사 역시도 지금 성장성 자체가 그 지속적으로 이 장부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꾸준히 5년 연속 성장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또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익성 자체가 좋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그 건설사 쪽이랑 조금 맞물려 있는 기업들이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현금 흐름 자체가 매출은 잡히더라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률 자체도 상당히 좀 양호한 편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끝으로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스마트홈에 대한 테마. 단순히 작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네이버, 뭐 KT 등등등 이런 이동통신사 거대한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만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통신이 앞으로 받게 될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이제 우리 추천가는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9,940원, 만원대 밑으로는 충분히 자유롭게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주의하실 사항은 일단 마이크로캡이다 보니까 상당히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예. 기업 가치 자체가 좀 고르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에는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비중은 작게는 한 5%, 크게는 한 15%까지 열어두시고 공략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 작은 이 비중이 여러분들의 또 포트폴리오에서 좀 다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다른 포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1,000원 정도 1차적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매수가 평균 매수가 대비 -5% 정도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이 좀 미미하고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세 종목을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저희 신준섭 전문가 종목 봤고요. 바로 이어서 박민호 전문가 종목도 공개할게요. 예. 네. 이제 오늘 제가 종목 추천 전에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최근 지수 변동성이 이제 매우 큰 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틴 종목들이고요. 또한 이제 기관 쪽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로 외국인 이제 이탈폭이 커지는 와중에도 기관이 방어해준 종목들로 뽑아왔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국의 대표 워드 프로세서 업체고요. 한글을 비롯한 이제 오피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을 밸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입니다. 사업 부분은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문과 싱크프리, 모바일 및 싱크프리 서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바일 솔루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분기 이제 실적 부진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요인을 보시면은 해마다 이제 1분기에 진행되는 이제 교육청 입찰이 공동 입찰 방식으로 변화되면서 2분기로 지연된 점, 그리고 자회사 산청에서 1분기 예정이었던 호흡기 제품 입찰이 역시나 2분기로 지연된 점, 그 다음에 신제품 오피스 2018 개발 비용 증가와 평창올림픽 광고 선전 이제 비용이 반영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업을 통해 아마존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아마존 워크독스 사용자들은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 없이 설치 및 파일 형식의 변경 없이도 문서의 공동 편집, 리뷰 등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요. AWS와 협업을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해외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드 기반의 웹 오피스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웹 오피스, PC, 모바일 제품을 포함한 풀 오피스 제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제 안정적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오늘 시장을 고려해서 이제 18,300원 잡아주시고, 예.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 먼저 주셨는데 이 종목은 신진섭 전문가 국회에도 네,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더 높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도 뭐 충분히 상승했지만 앞으로도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전자계약, 매입, 뭐 지능형 빅데이터 등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출이 국내 매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2016년 기준으로 코오롱, 베니트 등 8개 회사와 전자문서 분야의 MA로 협업, 최대 주주는 이제 옴니 시스템이라는 뭐 상장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제 옴니 시스템과 주가 흐름이 연동되고 있어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우선 이제 스마트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국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정보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이제 발행 건당 200원을 청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이 창출 가능하다는 점, 또한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40%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특징입니다. 고객사는 이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빌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스마트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3에서 7일 사이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비해 자기들 자차 개발할 시에는 이제 1에서 3개월이 걸린다는 점 굉장히 경제적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연평균 3%의 전자세금 계산서 시장이 성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이제 최근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계열 SI 업체의 이제 일감 몰아주기 해소 관련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환경은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역시나 지수 변동성을 이제 고려해서 매수가는 22,5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종목 남았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사이면서 국내 3대 기획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 이제 신인 아티스트 육성 등 뭐 대부분이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주요 라인업 보시면 이제 가수 빅뱅, 위너, 아이콘, 악동 뮤지션, 에픽하이, 블랙핑크 등이 있고요. 배우는 이제 구혜선, 유인나, 자승원, 최지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를 제외한 이제 빅뱅 멤버들의 이제 군입대가 조금 리스크이기도 했는데요. 올 1분기 봄투어 매출을 마지막으로 빅뱅의 추가 매출은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빅뱅 공백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블랙핑크의 이제 미니 앨범이 6월 15일 발매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POP 걸그룹 사상 이제 최단 시간에 타이틀곡이 유튜브 공개 50시간 만에 5,000뷰를 달성했고요. 일본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JYP의 이제 트와이스와 비교해 볼 때 앨범 한 장, 디지털 미니 앨범 한 장으로 7회 아레나 투어를 실시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빅뱅에 집중된 매출이 아이콘, 위너, 블랙핑크에 고루 개선되면서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4월에 대학교 축제가 많았고 여름 관련 이제 다양한 페스티벌이 에픽하이를 필두로 이제 동사의 성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지수 변동성에 굉장히 견고한 모습,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해 보입니다. 매수가는 36,000원, 이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했던 종목 위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세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준섭 전문가, 박민우 전문가 탑픽 종목 모두 공개가 됐고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CJ부터 볼 텐데요. CJ의 주가가 지금 5.5%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로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이 같은 급등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수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되는 걸까요? 신주섭 전문가님. 예. 네, 일단 그 최근에 시장 낙폭 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이런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코스피 200 종목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지금 한 4조 1000억 정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이제 파생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파생적으로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매물 출회가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기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주회사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뭐 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CJ, CGV 쪽이라든지 뭐 ENM이라든지 워낙 좀 탄탄한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에 대한 그 몇 가지 좀 공식적인 부분들은 아닌데 제가 좀 봤던 부분들을 좀 평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주사로 전환을 하면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 평가 자체가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또 사례였는데 최근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도 CJ 자체가 이런 물량 출회로 좀 많이 좀 곤욕스러운 그림들이 좀 차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림은 단순히 뭐 5% 정도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적인 반등,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시장에 뭐 반영이 되 단기적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적인 시가총액 자체가 4조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주사라는 점은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는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에는 동사에 대한 좀 접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저희 CJ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1.6%나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 45,250원 선이고 액면 분할 이후로 지금 가장 적은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보다 못한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는 평가인 것 같고 저희 박민우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분기에 14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작년 이제 2분기에 비해서는 5.2% 늘어난 수치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분기보다는 아무래도 5.4%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디램의 가격 상승과 이제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판매 부진, 그리고 LCD 패널 가격 하락 그리고 글로벌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나올 갤럭시 노트와 이제 우리 또 삼성전자는 우리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도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44,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네,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4,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네. 가담해도 좋겠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일단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현제약의 주가 흐름을 볼 텐데 장중에는 20%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 오름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가에는 어떻게 앞으로 반영이 될지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네. 그 이현제약이 바이로메드를 이제 그 블록딜로 매각을 하면서 1,000억 원대가 넘는 이 현금 자산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예. 이 바이로메드를 2007년도에 3자 배정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그 보유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자산이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이현제약이 지금 재무적인 그림도 상당히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봉만 잠깐 보시더라도 상당히 음봉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그림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접근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제약주로서는 충분히 예. 지금 현금성 자산도 지금 생겼겠다. 새로운 또 뭔가 또 성장 동력을 좀 찾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등세에 동참하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10%대 상승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제일제강입니다. 지금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박민호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이제 네. 제일제강이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이제 주식 담보 계약 체결로 이제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수도 이제 주식 수를 보면은
451만 주 정도로 이제 주당 가액이 4,101원이고요. 예. 이제 양수도 대금이 185억 가량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동안 좀 약간 저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조금 주가가 눌린 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겼고요. 이제 오늘 이제 갭 상승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이제 좀 눌려왔었던 눌림목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최근 대북주로도 조금 움직인 면이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폼페이오가 방북을 하면서 대북주들도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제일제강 또한 뭐 당분간은 상승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박민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할 거고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에 올라오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휠라코리아 하면 이제 박동현 본부장 생각이 나는데요. 주가가 최고가까지 올라와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휠라코리아는 제게 수익률 2등을 안겨준 감사한 종목인데 그 주식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있겠죠. 먼저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이제 힐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재고도 있지만 그 중국 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입만 114%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신발은 100%, 의류시장에서는 40% 지속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 잘 되다 보니까 18년 추정 포로는 아직 17, 동종업계 26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 퍼 26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목표가 이제 34,000원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 지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휠라코리아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DRAM이나 NAND 플래시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다, LED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LED 개발만 담당한 회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1등을 차지하고 있고 전율만 하더라도 2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TV, 뭐 핸드폰, 자동차 조명 등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 매출은 자동차 조명에서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술 중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기술은 썬라이크라는 특허입니다. 최근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서울 반도체 썬라이크 기술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이란 건데 이 기술이 뭔가 하면 그 태양에 가까운 빛을 재현한 상품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건강 상태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자 19년도 빛공해 방지법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죠. 이런 뛰어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양한 많은 특허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 두 번째로 이제 베트남 공장이 최근에는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생산력이 더욱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도 극대화되는 시기가 하반기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전망은 매출액 11% 증가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1.9% 증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조명 비중 확대가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통해서 순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성과가 좋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 하더라도 사실 주식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주식은 하향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주가가 하향을 했지만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식도 활기를 띠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기대를 해도 좋은 회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매집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로는 16,900원, 목표가로는 22,000원,
손절가는 14,800원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주가는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하반기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까지 다시 한번 시황 흐름 짓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양면이 있다고 하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깊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혜주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올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 0.20% 상승하면서 2262.0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9시에는 50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었는데요. 3분 안에 66선까지 올라서면서 여전히 상승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졌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하면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1.85% 하락하면서 4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44% 빠지면서 84,0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졌던 셀트리온은 어제는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8만 원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포스코는 오늘은 2.10% 상승하면서 3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가 2.47%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 등락을 반복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은 1.82% 빠지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오늘 3%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현재 5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LG화학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36% 하락하면서 791.2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9시 4분경에는 796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88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599억 원 규모로 매수하면서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0.69%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8% 넘게 상승했던 신라젠은 1.61% 오늘은 하락하면서 73,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1% 상승하면서 7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는 오늘 1% 가까이 빠지면서 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셀트리온 계열과 같이 밀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도 0.71% 빠지면서 현재 84,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6.24% 상승하면서 26,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오늘 5.76% 상승하면서 37,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그리고 현대위아, 동원시스템즈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컬이 2.43% 빠지면서 32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달 전만 해도 10만 원 선을 바라보던 SK하이닉스도 오늘은 2.32% 빠지면서 8만 4,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미약품, 삼성전자 오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SV인베스트먼트, 3위는 신라젠,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대아TI,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SK하이닉스, 8위는 STX입니다.
네, 1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4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감소했는데요. 오늘은 1.96% 하락하면서 4만 5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SB인베스트먼트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SB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오늘인 6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요. SB인베스트먼트는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캐피털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40억 원가량을 투자해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7,000원에서 시작된 SB인베스트먼트는 현재 8.11% 하락하면서 8,2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STX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맞았던 STX는 어제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었는데요. STX는 2016년 말에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주식 매매가 정지됐었죠. 거래소는 STX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STX는 영업이익을 올려가면서 흑자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7.31% 하락하면서 3만 1,0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간은 전문가의 종목을 공개해드리는, 집중적으로 공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왔는데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셨을까요? 네, 최근 뭐 장세가 안 좋은데 예. 오늘은 이제 반갑게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는 그 중에서 그 전기차와 관련된 그 DIC를 오늘 그 저평가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하면은 몇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인 부품이 있겠고, 뭐 배터리가 있겠고, 그리고 거기에 배터리에 관련된 소재 이렇게 있고, 완성차 업계가 있는데, 이 그 DIC는 전기차 택배 자동차로는 이제 완성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기어 샤프트나 그리고 그 밖에 부품에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갔고 중국의 그 진리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진리자동차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DIC가 이제 집중적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중국 관련 부분에 매출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전기차들이 약간 추춤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DIC는 뭐 테슬라라든가 뭐 우리가 또 최근에 잘 알고 있죠. 할리 무역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과 관련된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전기차 많은 관련된 부품이 있는데 그런 곳에 다 이제 이 DIC는 어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는 뭐 전체적으로 무역 그거로 인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주가 차원으로 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 최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6,000원대 이런 주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번에 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그 제임 모터스의 그 우리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 이 칼마토라고 택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 조명이 될 때는 지금보다 한 3, 40% 이상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뭐 유동 물량이 많이 없어서 빠질 때도 심히 없게 빠졌는데 결국 올라갈 때도 큰 물량 부담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20% 정도 움직이기까지는 뭐 물량 부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저점 매수에는 적극 한번 대응해봐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해보면은 중국의 진리자동차의 성장성,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성장성,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품의 성장성. 이것은 앞으로 뭐 정체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은 현재가 매수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기차 섹터에서 골라오셨는데 DIC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마왕 이동우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이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어서 지금 장중에 흔들림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EU 유럽 연합의 다른 나라까지 이제 확산되는 경향을 어제까지는 좀 보이다가 예, 불안감이 조금 더욱 충폭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시한을 앞두고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와 분위기가 해소가 되면서 EU와의 관계 개선 역시 기대감으로 있습니다. 예, 일부의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예, 세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지금 뭐 가장 악조건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 거의 이제 제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뭐 한간에는 이제 세계 대공황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EU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 이제 확실히 돼버려서 예, 7월 6일이죠.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관세에 대한 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세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역시나 우리는 중국과의 대중국 수출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역전쟁 자체가 하루 만에 이제 영향을 마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손을 놓고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뭐 주사위는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격이 왔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충격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느냐인데 지금 확률적으로는 지금 충격을 좀 받고 나서 아마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였던 서로 미국의 우선주의나 뭐 이기주의로 비춰지던 이런 부분들을 미국 혼자 견뎌내야 되는 시점을 이제 중국한테 떠넘기게 됐는데요. 관세 시한을 넘겨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하면서 원투펀치를 날리게 되면 더욱 이제 시장은 좀 혼돈에 빠지게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서로가 양보를 하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 관세가 다시 이제 조정이 되는 날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 이후로 반등세는 나올 것을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시한을 넘기고 나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시한 전에 이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뭐 이전에 이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손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시 또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 또 다른 대응책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국내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경기 체력이 워낙 약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IT 업체들한테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특히나 이제 경기 체력이 많이 약하고 상반기부터는 뭐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고 내년에는 또 금리 인상까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기 민감주들은 당분간 계속 시장 불안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낙폭과대나 뭐 자동차나 뭐 철강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단기로 낙폭과대로 진입화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지금 뭐 모아가신 거나 이런 전략 자체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수준의 가격들이 오랜 기간의 박스권 상단이었으니 그 부분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점일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보다는 관세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나 멘션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거의 결정이 난 부분과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많은 포트 상황에 이제 주식이 많으시다면 오히려 이제 상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수를 두지 않으려면 추측이 아닌 팩트를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이제 팩트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 팩트고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되고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에 나서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높기 때문에 추후의 중국 상황도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있게 마련일 텐데 오늘 추천주 듣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아래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합니다만
단기적인 종목 이외에도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나 실적 비해서 아직 주가가 못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굳건하게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후성을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지난번 후성이 좋은 점은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독점이나 그리고 여름철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불소화학을 기반으로 냉매가스나 반도체 특수가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의 전해질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후성은 여름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매출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냉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미 작년 대비해서 냉매 원재료인 성석이 중국에서는 2배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고 냉매 가격 또한 상승 중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냉매는 이제 자동차나 에어컨 등 생활 가전 많은 곳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서도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이제 질적 성장을 원하는 기업들로 꾸려지기 때문에 중국 내의 매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후성의 매출은 다른 업체보다는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이나 배터리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서는 현재 증설 중인데요. 올해 4분기 증설이 완료가 되면 2,200톤에서 한 5,600톤, 두 배가 넘는 생산 능력이 늘어나게 되고요. 증설로 인해서 지금 중국 공장에서도 모두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설이 곧 중국 판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후성이 생산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불소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불소화합물 관련 사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다루기가 어려운 진입장벽이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성은 지금 국내에서도 이미 독과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 자체의 이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업의 증설로 인해서 향후 고성장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할 종목으로 보이고요. 차트와 수급으로는 최근 큰 변동성 장세에서도 굳건하게 9,000원과 10,000원대를 유지를 해줬는데요. 곧 박스권을 지키고 있으면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단발성이 많았습니다만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건 하반기를 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기관 쪽이나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고요. 단기 박스권이 11,0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이전 고점까지 편안한 계단식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그리고 매수가는 13,000원에서 9,800원 사이, 그리고 선절가는 9,4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주 전쯤에 후성을 매수해보자라고 추천을 하셨었는데 오늘 다시 매수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에서 2%대 급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른다.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띈다라는 것이겠죠. 현대차가 3% 가까이, 또 여기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2에서 3%대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